안녕하세요, 신조시입니다. 오늘은 라싸에서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로 이동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8시에 일어나서 출발을 하고요. 우선 간체를 거쳐서 오늘은 시카체까지 가서 1박을 하고 내일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라싸에서 출발한 지 1시간 정도 지났고요. 지금 휴식 위해서 바마푸트라라는 강에 도착을 했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더러워? 여기가 이제 바마푸트라라는 강이고 이게 이제 티벳에서 흘러서 인도까지 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할배 따라다니자. 저희는 이제 라싸에서 3시간 정도 달려서 얌드록초 호수에 도착을 했고요. 이 얌드록초 호수는 티베트인들에게 신성시되는 호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뾰족한 산은 닌첸캉사라고 해서 히말라야 산맥의 일부라고 합니다. 이게 뭐 헛짓거리를 해서 확해 거는 게 아니라 지금 고도가 거의 5000m 가까이 돼서 산소가 없어가지고 숨이 쉬기 좀 힘들어요. 이제 아까 있던 저 언덕에서 지금 얌드록초 호수 밑에까지 내려왔습니다. 아까 고도가 한 4700 정도 됐는데 내려오니까 지금 한 44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멀리서 볼 때 물 엄청 깨끗하고 이게 파란색인데 여기서 보니까 완전 똥물이에요. 가까이서 보니까 저희는 지금 5000m 콜로라 글래시에 도착을 했고요. 이 지역을 넘어서부터는 이제 시가체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콜로라 패스를 넘어서 글래시어를 여기서 보고 시가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멜라니가 자수정을 사겠다고 해서 지금 번역 도와주고 있습니다. Let's take a video in the next stop when we did it in the nature. Okay. And I can talk about it and what it is. Oh. Yeah. No, but I mean, if the mountain is producing these crystals, of course they have hundreds of them. No more. 저희는 이제 마지막 경유지인 만악담 레이크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여기서 시밀라 마운틴 패스를 넘어가지고 오늘 이제 간체에 가서 하루 묵고 내일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Nathpura Pass to India. So yeah. Indian people come here, British. So they do business, traditional business with the local Tibetan people. Mm. 저희는 이제 라싸에서 출발한 지 9시간 만에 간체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호텔에 들어가기 전에 간체 파코르 최대 사원이랑 그 안에 있는 쿤붕 보고 저 밖에 있는 간체종을 보고 호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파네. 너무 좋다. When you turn the clockwise, it means you read all the scripture. Of course. Yeah. But mentally, psychologically, you have to keep in a positive way. You cannot with anger and turn it. Then useless. In a good. Turn it with joy. Yeah. 아까 휴게소에서 이 마니차가 있었단 말이야. 이걸 뜯어서 보여줬어. 이 안에 진짜 그 경전이 들어있어. 종이 경전이. 나 깜짝 놀랐어. Stupa, we call Kumbung Stupa. Kumbung. Ku means statue. Bung means 1 million. So it, we believe there is a 1 million statue inside. Wow. 이제 최대 사원 쿤붕 5층까지 다 올라와 봤는데요. 이게 방이 108개가 있는데 다 들어가 볼 수는 없고 몇몇 개만 들어가 볼 수 있는데 거의 다 불상이나 벽화들이 그려져 있어서 여기 주민들이 와서 여기다 기도를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쿤붕 사리탑이 다른 게 한국 사리탑은 그 그냥 진짜 탑 모양으로 돼서 스님들 사리만 들어있는데 여기는 엄청 크게 방이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안에 불상이랑 벽화가 다 있다는 게 특이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동굴처럼 계단이 되어 있어요. 꼼꼼하고 좁고. It's very nice, man. So first he will see he doesn't have a shadow. So when he was alive, wherever he go, he will go again. 여긴 이제 스님들이 수행을 하시는 곳이고요. 포탈라궁이나 세라사원 이런 데 가면은 다 사이즈만 다르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다 앉아서 식사하고 공부하시는 곳이 있고 불상이 있고 뒤에 안쪽에 가면 불상이 들어있는 방이 또 따로 있고 거의 다 사원들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1시간 정도 파코르 최대 사원을 둘러봤는데요. 여기는 포탈라궁이랑 세러 사원이랑 다르게 갤록파만 있는 사원이 아니래요. 여러 가지 이제 파들이 합쳐져 있어서 여기는 모자를 쓰거나 뭐 반바지를 입고 와서 방문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시간 8시. 저희는 간체에 지나서 지금 시가체에 도착을 했고요. 시가체는 티벳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내일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를 가야 돼서 9시에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따로 시내 구경은 없고 밥 먹고 쉬고 내일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불편해. 하야! 하야 남자! 이 정도 그림 있는 접시는 한국에서 못 구해. 맞아, 그럴 수 있네. 저 저녁 먹고 타시룸포 사원 가려고 했는데 멀고 불이 켜져 있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서 그냥 숙소 들어가서 쉬겠습니다. 집에 친구들이랑 할머니랑 같이 숙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쉬가? 응? 你们睡在哪里? 明天 어디서 자네? 아 지금 저리? 저리? 바이바이 再见 晚上好 晚安 晚安 귀엽다 晚上好